안녕하세요. 어른의 취미생활입니다. 짠!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갤럭시 버즈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이 실리콘 케이스는 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런 펜던트 종류들은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4,000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고리까지 해서 그러면 한 7,000원 정도면 내가 원하는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재료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부가적으로 매번 필요한 재료가 이 체인, 그리고 오링, 그 다음으로는 이 오링을 여닫아 줄 오링 반지와 팬츠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안쪽에 보시면 홈이 달라요. 그래서 미리 홈을 맞춰서 끼워 보신 다음에 방향을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이 방향을 몰랐으면 이렇게 부착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닫는 면을 생각해서 부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본드나 목공용 풀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실리콘을 싸서 부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끼워주시면 감쪽같죠? 자, 이렇게 부착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요 옆에 있는 고리를 활용해서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강화유리 안쪽으로 이런 크리스탈 같은 조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이렇게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번 키링은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이 꽂는 고리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고리에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체인을 이용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오링 다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링도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링도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번에는 좀 큰 사이즈의 오링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링을 벤치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오링 반지에다가 살짝 걸쳐서 틀어주시면 이렇게 오링이 열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린 오링에다가 장식하고자 하는 펜던트를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고리를 걸어줍니다. 자, 고리를 걸어주셨으면 다시 열린 오링을 반지에 걸어주신 다음에 닫아주도록 할게요. 오링에 이렇게 펜던트가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펜던트는 요 양쪽 다 오링을 매달 수 있는 펜던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 고리를 연결하고 아까 그 고리에다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체인과 이 진주 펜던트를 활용해서 길이를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고리에 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그러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재질의 고리가 있어서 좀 오묘한 느낌을 주는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준 케이스에 이렇게 쏙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예쁜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이거를 그냥 저도 구매해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취향을 잘 살려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찹찹이가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이 고양이 펜던트가 너무 귀엽다고 고양이가 예쁜 리본을 달고 있는 모습으로 키링을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이 생선을 표현하고 싶어서 직접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는 이런 펜던트를 구하지 못하셨다면 이 실리콘 재질에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쁘게 케이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